근데 제가 책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하나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서 결론을 낸 것이 이겁니다.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많이 뒤지는 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선택을 한다. 이것은 행복보다는 좀 성공에 가깝습니다. 네. 이유가 뭐냐면요.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할 때 학생들이, 저는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 그런 취업을 할 때 많이 직장을 많이 알아봐야 됩니다. 그렇죠. 집을 얻더라도 다섯 개를 알아보는 것보다 스무 곳을 알아보면 훨씬 더 좋은 집을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. 근데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급합니다. 사람도 너무 빨리 사귀어버리고 첫눈에 그냥 가버리고 처음에 너무 깊게 사귀고 이런 경우는 조금 현명하지 않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. 또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,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뒤져보는 것이 정보력이죠. 가장 어려운 게 뒤지기입니다. 우리가 연구를 할 때,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쓸 때에도 가장 힘들고 귀찮은 게 뒤지기입니다. 맞아요. 파인딩인데 그 뒤지기가 우리 연구하는 자세, 그러니까 리서치라고 하죠. 그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.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지죠.